안녕하십니까. 백팔자재야. 소참본문으로 한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는 사안이라고 해서 마음을 우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몸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고, 가정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고, 사업을 마지막으로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유교에서는 흔히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는데, 아주 성엄 스님께서는 불교적으로 마음을 우선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따라서 몸도 중요합니다.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몸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상 사람에게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그 환경,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죠. 그 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마지막으로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뭐 그게 이제 뭐 세속적인 그런 그 사업이 됐든지 포교가 됐든지, 절을 운영하는 게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요라고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면서 스님께서는 원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하여도 마땅한 것인가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라. 필요한 것인가, 원하는 것인가, 원할 수 있는 것인가, 원하여도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필요한 것인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 원해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하여도 마땅한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감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자신을 감화하며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은 감사, 감화, 감동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은이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감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감동시켰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선 자신이 감동하고, 그리고 그 감동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포교의 1차적인, 요건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감동.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이제 사타라고 해서 일을 우선 대면하고 대면타 그랬습니다. 일을 우선 대면하고, 그다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접수타 그랬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일을 처리하되, 처리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내려놓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기가 한 대로 따라오니까요. 대면하고 그것을 접수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명을 기다린다 그랬듯이, 이 스님도 결과에 대해서는 내려놓아라, 대면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한만치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 노력을 얼마나 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사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복, 석복, 배복, 종복. 성엄스님 가르침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복을 알고, 첫째 자기 복이 어떤 정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복은 어떻게, 돌아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복의 실체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소중히 여기고,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복을 배양하고, 배복, 복을 이제 배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자기가 복을 심고, 심은 복을 배양하고, 그 자신의 복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복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아는 거, 그렇습니다. 석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이제 선지식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흘러가는 물도 물은 한이 없지만은 자기가 쓸 물은 자기가 물을 쓸 만한 복은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물마저도 함부로 쓰지 말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그참 중요한 말입니다. 복을 알고 복을 소중히 여기고 복을 배양하고 복을 심어라. 지복, 석복, 배복, 종복. 참 아주 훌륭한 이 시대의 큰 스승, 성엄스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성불하십시오.